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다. 새해에는 매서운 추위를 뚫고 빨간색 꽃을 피우는 동백을 본다면 움츠려들었던 마음에도 미소가 깃들지 않을까? 동백꽃을 보러 경남과 전남의 동백 명소들을 찾았다. 전남 신안의 천사섬 분재공원은 1996년 산불로 폐허가 됐던 송공산 자락을 조성한 곳이다. 12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분재공원이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애기 동백이다. 한 겨울에도 빨간 꽃을 피우는 애기 동백 1만 7천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12월부터 1월 말까지 빨간 꽃잎이 떨어지고 피기를 반복한다. 군데군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고 자생 동백숲에 비하면 자연스러운 맛은 떨어질지 몰라도 아기자기하게 심어놓은 동백나무들 사이를 걷다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전남 여수 여행의 필수 코스인 오동도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 섬이다. 육지와는 길이 768m의 방파제로 연결돼 있다. 멀리서 보면 오동나무 이파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동도라고 불렸지만 이젠 오동나무는 거의 없고 5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동백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해안의 빼어난 절경도 볼거리다. 나무 덱으로 만들어진 길을 걷다 보면 동백꽃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경남 사천의 삼천포항 바로 옆에 작은 규모의 노산공원이 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산이지만 겨울에 공원 곳곳에 핀 동백들로 붉게 물든다. 산책로뿐만 아니라 숲에도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 공원 중앙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 장군의 기계가 붉은 동백꽃과 잘 어울린다. 공원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움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부산 서쪽의 낙동강 둔치에 위치한 화명생태공원은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곳이다. 동백군락지는 희망의 숲이라고 이름 붙은 숲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동백군락지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동백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사진 찍기 좋다. 동백꽃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올 한 해도 웃는 일이 많을 것만 같다.